가수 선미가 날라리로 선미팝을 완성했다. 선미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날라리를 발매한다. 새 싱글 날라리는 지난 3월 진행된 북미와 멕시코 투어 중에 영감을 얻어 작업한 선미의 자작곡이다. 곡 전반을 주도하는 댄스홀, 과라틴, 레튼, 풍의 이국적인 사운드 위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가사가 인상적인 날라리는 강렬하게 인트로를 압도하는 태평수 가락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만의 바이브를 믹스 매치했다. 날라리는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비트와 시원하게 이어지는 멜로디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태평소 가락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만의 바이브를 선보이면서도 댄스홀과 라틴풍의 사운드가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불량구 멜로디는 한국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곡 전체의 리듬과 사운드는 이국적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쉽게 풀어냈다. 반복적이고 쉬운 멜로디 구성이 중독성을 지녔다. 날라리를 통해 선미가 어떤 색깔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확실히 알렸다. 나 몰라라 너 몰라라 다 몰려와 어디에 또 재밌는 거 없나 벌떼처럼 윙윙 그럴수록 윙윙 난 나리선 칼날 위에 피리부는 조그마한 캡틴 류 레드겐 레드 특히 선미는 태평소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인 날라리를 난 노티 캡틴 날라 등의 가사말로 다채롭게 변형해 유니크한 매력을 더했다. 날라리는 선미가 기존에 발표했던 곡들처럼 여전히 밝고 쾌활하다. 다만 무거움은 덜어냈고 대신 슬픈 감성이 더해졌다. 여기에 믹스 매치된 곡의 특징은 최근 K-POP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선사한다. 선미가 나만의 음악을 하고 싶다며 말하는 선미팝이 이제야 정립된 느낌이다. 선미가 날라리를 시작으로 어떤 선미팝을 또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된다.